상호면. 여기는 케어 필라테스 판교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어떤 지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여기는 지금 체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지점마다 저희 원장 선생님들이랑 다른 것처럼 지금 판교점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박민선이라고 하고요. 네.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는 약 한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필라테스 먼저 시작하고 저도 사실은 목 디스크가 약간 있어서 필라테스를 먼저 접하게 된 케이스였고 필라테스를 하다가 이제 필라테스 교육을 받고 마스터 교육까지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배출하는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물론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이지만 골프 트레이닝이나 선수들 컨디셔닝 관리해주는 그런 교육을 이제 먼저 받고 그 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선수들이나 일반인들 골프 관리를 맡아왔었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도대체 필라테스가 뭐냐? 네. 그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용어 자체를. 네. 네. 그 어떤 건지 도대체.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렇게 좀 익숙해지신 지는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사실 필라테스가 들어온 지는 거의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기구를 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소하셨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필라테스 운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고요. 대체적으로 겉모습만 보기에는 뭐 스트레칭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근력 운동이며 효과까지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근력 강화랑 그다음에 근육을 좀 짧게 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기구나 스프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항을 이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근육의 유연성까지 키울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랩이나 뭐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좌우 비대칭이신 분들이 이제 대칭 맞추기 위해서 좌우 밸런스 운동, 그 다음에 균형 운동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보면은 그 레슨 하면서 보면은 사실 네. 이렇게 척추가 자기도 모르게 좀 휘어져 있다든가 네네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뭐 레슨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막 부상도 되게 많고 막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오기 전에 웹사이트를 잠깐 살짝 봤더니 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여자들만의 운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의외로 창시하신 분이 남자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골프 선수 그분이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그 성함이 필라테스라고 예 맞아요. 조세 필라테스 이제라고 성함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자분이 맞고 네. 생각보다 그 운동의 모양새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접하시기 되게 힘드시다고 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필라테스 센터에 가시다 보면은 사실 대체적으로 최소 한 20% 이상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것도 젊은 남자분들보다는 오히려 몸의 기능을 좀 되찾고 싶은 분들, 뭐 예를 들면 어깨가 좀 안 좋으시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좀 남자분들 주시기는 해요. 들어왔는데 남자분이 쓱 나가시더라고요. 네. 아, 이 남자분들도 꽤 있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요가랑 비슷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필라테스만의 어떤 효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필라테스 일단 기본적으로 탄생됐을 때 가장 큰 그 포커스는 네. 척추랑 골반의 중심이 가장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관절에 척추들 종의 관절이기 때문에 각 관절의 이제 기능 또 살면서 현대생활 하시면 살면서 이제 조금 한쪽으로만 썼던 뭐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통증도 부상하고 예 뭐 척추 같은 경우도 디스크나 측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울어진 척추 같은 경우도 원래 바르게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들이 가장 많아서 요가도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운동의 종류가 조금 다르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세요. 저도 옛날에 요가 좀 했었거든요. 네. 한 달 정도. 근데 요가는 이런 기구 같은 걸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기구와 매트의 차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운동의 포커스 자체가 이제 요가와 필라테스에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다 좋은 운동이지만 이제 방향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강사분들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네. 그 발레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동작 자체들이 이제 고난이도로 가실수록 몸의 유연성이 조금 많이 요구되는 동작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용이나 뭐 발레 하신 분들이 좀 운동하시기가 조금 편하시긴 하시고요. 이제 그쪽에서 운동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뭐 네. 예를 들어 뻣뻣하든 유연하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마추어 골퍼분들, 그러니까 운동 어떤 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사실 일반인들 회원님들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긴 하세요. 근데 운동은 워낙 그 난이도 자체가 그 저난이도부터 고난이도까지 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뻣뻣하고 이제 운동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좀 차근차근히 아래에서부터 배워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 TV 같은 데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능 프로 같은 데 가면 네. 막 다리 찢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우리 그 전직 그 현직 프로 골퍼 선수들이 네. 특히 여자 선수들 이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전인지 프로도 여기서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전담으로 하시는데 네. 프로 골퍼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프로 골퍼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많은 시간을 골프를 치는데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골프가 워낙 한 방향 운동인데다가 하는 자세들만 계속 취하다 보니까 뭐 쓰는 근육들만 쓰는 거 그다음에 방향도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동작 그러니까 아무래도 쓰이는 근육들이 굉장히 한쪽에 치중돼 있기 쉽고 그다음 굉장한 파워를 실어서 이제 골프를 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인 근육이 쓰이는 힘들이 좀 강하다 보니 근육이 조금 약하거나 유연성이 없을 경우에는 부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일단 부상 관리로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 체력으로. 자, 아무래도 네, 18홀 내내, 3일 내내, 4일 내내 이제 걷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기가 쉽고 그렇죠. 그 체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기초적인 근력 운동들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 유연성 운동들, 각 관절의 운동들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프로 골퍼들이 와서 트레이닝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일단 시즌 중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최소 1회 정도는 절대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요. 네, 주 1회는 하고 있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최소 한 주 2회, 주 3회 정도까지.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남자 골퍼도 프로 골퍼들도 하나요? 지금 현재는 프로 골퍼 중에 남자분은 저는 맡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데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들었고 역시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필라테스만으로 하진 않지만 필라테스와 다른 운동을 이제 섞어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시즌이나 이런 연습을 좀 해놓는 게 네. 자기가 사실 상당하게 연관이 네 맞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네. 보통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어떻게 좀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운동을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좀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일단 꾸준히 놓지 않고 하시는 게 이제 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욕심을 부려서 하시는 것보단 일단 안전을 먼저 위주로 생각하셔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마 그 송 원장님하고 같이 좀 영상을 또 찍어서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아마 얼굴 많이 알려주실 수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초 남았어.